서방세계는 대대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확전을 우려해 공격 장비는 지원하지 않았는데요. 이때까지 지원해준 군사 장비들을 보면 대부분 화포나 소화기, 대전차화기 등입니다. 공세보다는 수세에 도움이 되는 장비들을 주로 지원해주었죠. 하지만 서방세계는 점차 무기 지원의 양을 늘리고 공세에 도움이 되는 장비들을 지원해주었습니다. 2022년 12월 기준으로 약 131조 원을 지원을 해주기도 했죠. 그리고 마침내 서방세계는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지원하기로 합의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는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군사 장비 지원 요구에 한 결과였습니다. 일단 지원을 하는 탱크의 종류와 국가 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확정된 나라들입니다. 독일은 14대의 레오파르트 2A6 전차, 폴란드도 14대의 레오파르트 2A5 전차, 그리고 PT91 전차 30대, 스페인은 53대의 레오파르트 2A4 전차, 포르투갈은 4대의 레오파르트 2A6 전차, 영국은 14대의 챌린저 2 전차, 미국은 31대 에이브람스 M1A1 전차, 노르웨이는 8대의 레오파르트 2A4 NO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총 140대 전차를 보내기로 결정하였 그리고 이것은 1월 26일 기준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아직 4개국 정도가 전차를 얼마나 보낼 것인지 논의 중에 있어요. 스웨덴은 14대의 레오파르트 2A5 전차, 네덜란드는 14대의 레오파르트 2A5 전차, 핀란드는 10대의 레오파르트 A5 전차, 덴마크는 6대의 레오파르트 2A5 전차를 우크라이나로 보내기 위해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4개국까지 합치면 총 194대의 전차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정도 양이면요, 전차 31대 정도가 우크라이나의 한 전차대대 정도니까 우크라이나군의 6개 전차대대를 무장하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물론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300대에는 못 미치는 규모지만 우크라이나군이 동부와 남부 격전지에서 화력 열세를 보완하는데 적지 않은 구실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봄에 러시아군이 공세를 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것을 저지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특히나 미국이 지원한 에이브람스 M1A1 전차의 경우에는 미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아니라 군수업체에서 새로 조달하는 탱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서방세계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며 견고하게 뭉쳐있다고 밝히기로 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명백한 도발행위라고 비난하며 지연된 전차들을 모조리 다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했고요. 특히나 레오파르트 전차나 에이브람스 전차는 약점이 많은 전차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레오파르트 전차는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차 중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독일의 주력 전차이고요. 120mm 활강포를 사용하고 있고요. 화력이나 기동력, 방호력이라는 전차의 기본기를 균형있게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많은 수량의 탱크가 장기간 운용되면서 뛰어난 신뢰성도 가지고 있죠. 여러 종류의 방탄재와 방탄 강판을 결합시킨 복합장갑 등을 채용하고 있기도 하고요. 에이브람스 M1A1 전차의 경우에도 강력한 전차 중 하나입니다. 당장 실전에서 T-72 전차를 고철로 만들어버린 전차이기도 하고요. 세계 최고의 관통력을 가진 화력과 강력한 방호력 및 모든 탄약 모듈의 버슬화로 인한 뛰어난 데미지 컨트롤 등 스펙도 충분합니다. 또 네트워크전 능력도 뛰어나서 최고의 전차로 평가받고 있기도 하죠. 챌린저 전차도 방어력이 뛰어난 전차로 평가받고 있기도 하고요. 챌린저2는 차량의 기본 설계 목표부터 승무원 생존성을 중점에 두었으며 최대한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도록 제작을 하였습니다. 필요에 따라 외부의 반응 장갑을 장착할 수도 있고요. 다만 활강포를 채택하지 않아 3세대 전차 중에 유일하게 강선포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문제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너무 많은 나라들의 전차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하였기 때문에 전차마다 사용되는 포탄이나 장비가 다 다릅니다. 그렇다보니 군수 문제가 크게 대두될 수 있고요. 이 전차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도착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사용을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크라이나군이 이 많은 전차들의 사용법을 숙달하도록 교육훈련을 진행하려면 몇 달 이상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또 만약에 전차가 기동불능 상태에 빠지면 이 전차를 견인할 수 있는 복구 차량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우크라이나군도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방의 주력 전차 투입은 우크라이나군의 지상전 능력을 확실히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경우에는 전차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의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고 전망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동부 바흐무트에 주둔한 제17 전차여단 소속 중대 지휘관인 알렉산더 시로티우크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전차가 낡았다는 것이라고 말했고요. 더 나은 장갑과 장비, 정밀 조준 시스템을 갖춘 현대식 전차가 지원이 되면 야간 작전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물론 현재 확전된 140대 가지고 전황을 획기적으로 바꾸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요구했던 양에 훨씬 못 미치기도 하고요. 만약에 500대에서 1000대 정도를 지원한다면 전쟁에서 확실한 차이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전망했습니다만 지금은 겨우 140대 정도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전황은 크게 변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것이 시작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서방세계 지원이 얼마나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전차 지원이 성공되면서 우크라이나는 전투기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5일 영상 연설에서 전차를 제공해준 동맹국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장기적으로 미사일과 전투기 공급도 달성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F-16 전투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산업체인 로키드 마틴은 우크라이나 전쟁 수요를 고려해 F-16 생산량을 늘릴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고 F-16 전투기를 보유한 다른 나라들의 우회 지원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봄에 전황이 크게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전차 지원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